고양이 가면이 아주 귀엽죠? 예,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입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술계, 문화예술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포스트모더니즘에 아주 점령당한 상황인데요.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렇게 툴스포럼 만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정말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너무 행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모시고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술계 동향이 어떤가요? 아유 안 들리네요 이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문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문화적 상태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고 제도권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권 작가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올해 작가상에 받고 있는 작가들을 모두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권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의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분들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페미니스트로서의 그런 권위에 대한 불만, 남성성에 대한 권위의 불만, 그리고 또한 이제 자우선, 그린위치 용도의 자우선에 대한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정말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때, 우리 산업화 시대 때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믿다가 현대사회에 와서 보니 그 맹목적으로 선행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지금 현 세대와의 분절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술계가 그렇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대림미술관에 이제 24살의 이런 아티스트 코코 카피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상식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글을 쓸 메시지를 정말 관중 관객들에게 정말 도전적으로 제시를 하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이 시여 저에게 일을 하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정말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작품들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젊은 작가들의 또한 이런 미술계 문화의 현상들이 계속 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계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술로 취급을 받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여기 사실 문 작가님께서 고양이 가면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답답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작가로 사시려면은 저희가 좀 보호해드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큰 박수 지금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실생활에서 또 예술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우리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술들, 미술관 밖에 있는 예술들의 상황은 또 비슷한가요? 안 들려요. 네, 네. 아, 정말. 네, 정말. 여러분, 슈즈트리 아시나요? 이번 시청 역사에 세워진 슈즈트리. 이거 쓰레기 같지 않나요? 이게 예술인가요? 아니요. 네, 신발 덩어리입니다. 신발 덩어리.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저 광화문에 세운 저 올덴버그의 스프링과 슈즈트리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아름답고 어느 게 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이미 저 스프링은 이 광화문의 마스코트이며 상징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기쁨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미술이란 과연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슈즈트리는 당시에 되게 저렴하게 올덴버그가 정말 이제 국가 간의 교류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격보다 낮게 저렴하게 이 국가에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세워질 때 흉물이라면서 치워야 한다며 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그거를 이게 흉물이라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어디들 가든 예쁘고 아름다운 예쁘고 아름다운 예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쪽들의 미술관과 아름다움과 우리의 아름다움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거를 흉물이라고 하고 이거를 예술이라고 하시네요. 그 신발덩어리 그 쓰레기를 예술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흉물이라고 하셨네요. 네 정말 이 슈트를 만드신 분이 잃어버린 가치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 쓰레기덩어리에서 무슨 잃어버린 가치를 찾겠습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저렇게 쓰레기를 정말 생산해낸 인간의 욕망이 그 본 민낯을 본 느낌밖에 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들의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욕망과 민낯이 보일 뿐이지 어떠한 아름다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카고에 있는 정말 공공예술이라고 공공예술에 정말 시카고에 이제 밀레니엄 파크에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정말 모든 관객들이 모든 대중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즐기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냄새나고 쓰레기 나는 예술들이 정말 우리 돈을 공중에 뿌려가면 이 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 시청 한복판에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들은 음원과 의심과 불만만 제기할 뿐입니다. 어떠한 것도 예술품조차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 이런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분투하고 계신 문 작가입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술하는 우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우파 예술인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집단의 조류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시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진리를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이 정말 의문을 던지고 불만을 제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와 정답을 이 군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말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대 문 대표님이셨습니다.